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처럼 좀 유행이 빠르고 무언가가 빨리 생겼다가 빨리 사라지는 시대에 뭔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한 길을 쭉 걸어오시는 분들 보면 네. 뭔가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을 장인이라고 맞습니다.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주변에 참 귀한 장인들이 많으신데 오늘 저희가 한 장인을 소개해드릴 네. 건데요. 이분은 40년 동안 한결같이 맞춤 양복을 고수하시면서 네. 걸어오신 정말 귀한 장인이신데 뭐 맞춤 양복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성을 다하고 네.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시는 멋진 주인공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역사와 전통의 의미가 점차 퇴색돼가는 현대사회. 하지만 역사 없는 오늘이 존재할 수 없듯이 새로운 것은 전통과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갑니다. 남성 의류인 양복 분야에서도 전통과 역사를 지켜가는 분이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긴 세월 맞춤 양복을 만들어 온 명장 박수양 장로인데요.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양복으로 입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전합니다. 또 그는 주님이 주신 탁월한 손기술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시골교회 목회자와 이웃들의 양복을 아낌없이 무료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삶으로 영광 돌리는 박수양 장로를 만나봅니다. 네, 박수양 장로님 어서 오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아니 장로님 딱 얼굴도 얼굴이지만 딱 이 양복이 벌써 다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양복은 본인이 맞으신 겁니까? 당연하죠. 아니 본인의 양복을 이렇게 맞추는 걸 어떻게 할까요? 치수를 재고 이런 것도. 근데 제 치수는 제가 못 잽니다. 네. 뭐, 누가 옆에서 재주고. 네. 중이 제 머리 못 끌어내고. 근데 그 치수는 다른 사람이 재죠. 재주고. 네. 직접 이제 재단 같은 건 본인이 네네. 하시고 옷감도 본인이 고르시고. 아 당연이죠. 모델로서 마음에 드십니까? 본인의 양복을 입으시는 쪽에서? 예, 저는 모델은 좀 그렇지만 목사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아유, 아유.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아니, 오랜 세월 양복을 만들어 오셨다고 하는데 몇 년도부터 양복을 만드신 겁니까? 제가 이제 1968년도에 경기도 포천에서 이제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하고 네.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제 무작정 상경을 해서 양복점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처음에 그럼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처음에 간 곳도 답십리였습니다. 답십리. 네, 답십리로 처음 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서울에 딱 도착한 곳이 답십리였고 네. 거기에서 양복 기술을 배우셔서 네. 지금까지. 네, 이제 기술을 배워서 서울 시내 네. 이제 뭐 송동, 명동, 광교 등등 이렇게 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네. 이제 제가 1976년도에 군대 갔다 와서 답심에다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 그 네. 이름이 부림 양복점. 네, 부림 양복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42년째를 그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40여 년이 넘는 긴 시간인데 그동안 네. 양복을 만들어 오셨는데 2016년에는 한국 맞춤 양복 협회에서 명장으로 또 선정이 되셨어요. 그리고 섬유 양복 분야에서 또 기술과 직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고용노동부에서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로 또 위촉을 받으셔서. 네. 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네. 저희는 뭐 어디 이름도 그렇죠. 내밀 수 없는데. 그렇죠. 아니 또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연기자로 데뷔를 하셨어요. 연기자로요? 네. 어디서 좀 뵀나? 그러니까요. 네. 어디 드라마에서 뵀죠? 드라마는 KBS 드라마인데요. 네. 이제 그게 스토리가 저희처럼 네. 저희 아들이 가업을 위해서 이제 양복점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가업을 위해서 양복점을 하는 이런 스토리예요. 네. 월계사 양복점 신사들의 그 드라마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기술 자문하고 또 특별 출연도 했죠. 어떤 장면이었죠? 장면이? 아, 그것은 이제, 한국 맞춤 양복 기술 협회에서 해마다,
기술 경진 대회를 실시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선수로 출연했죠. 아, 선수로? 네. 아, 그런데 이제 사실 차인표 씨보다 제가 저 실력을 훨씬 나은데. 아, 그렇죠. 근데 그때 누가 우승을 했나요? 차인표 씨가 대상을 받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거 다. 사실 드라마니까요. 아, 드라마니 가능한 일이죠. 아. 네. 아, 거기에 직접 출연도 하셨었고요. 특별 출연이죠. 네, 네. 뭐, 우리 장로님은 뭐, 이렇게 인기 드라마에 나오실 만큼, 인정을 받으신 유명한 분이기도 하시지만, 특히 답심리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인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수제자라는 의미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제, 자칭 수제자죠. 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진짜 감동이었죠. 네. 그러면 인류 최초의 재단사 또한 재봉사가 하나님 아니신가?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수제자라고 감히 이렇게 그런 의미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전 줄 알았는데 그 네. 정말 하나님의 수제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활동해 오셨는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처음 교회로 또 이끄신 분은 누구였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강기홍 목사님이라고. 네. 이분이 이제 제가 오픈한 부림 양복점이 우리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침례교회 바로 앞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 그 당시에 청년회장이었는데 와서 이제 몇 번 전도를 하더라고요. 또 전도를 해서 안 들으니까 양복을 맞춰요. 네. 이래 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게 저는 사실 그 전도할 때 그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저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 저보다도 참 뭐 제가 좀 더 나은 일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신앙은 없지만 예, 믿음은 없지만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참 확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그렇게 전도를 해도 이제 가지를 않으셨죠. 네. 하루는 총동원주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왔더라고요. 딱 한 번만 가. 더들들들 말고 딱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이제 갔던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그래 내가 좀 거부하다가 그래도 갔는데 가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느낌은 괜찮았어요. 네. 총각이셨죠? 아니, 그럼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예쁜 아가씨가 많이 있었나요? 예, 네,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쭉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이어오셨나요? 지금까지. 네, 한결같이. 장로님은 스타일이 뭘 하나 딱 시작하면 그냥 한 길로 그냥 그렇게 걸어오시는 맞아요. 분인데. 그렇게 해서 처음 걸음을 교회에 내딛긴 하셨어도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신앙의 열매가 이제 맺을 때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도 있고 그쵸. 어떤 계기도 있잖아요. 장로님도 교회를 그렇게 해서 나가긴 했지만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속 끌려가듯이 이제 다녔는데, 하다가 제 교회에서 이제 건친회라고 조기 축구회를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함께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네.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구도 이제 이 세상에 왔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말씀이 확 이제 와 닿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그
위대한 인물들 또 뭐 여러 가지 그분들의 그 삶은 다 다르지만 그 유명한 분들도 다 결국에는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네. 죽은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그냥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어영부영 이런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뜰만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결국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이런 느낌이 확 오면서 이거는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 후로 제가 이제 좋아하던 술, 담배를 완전히 끊고. 네. 옛날에 좀 좋아하셨나 보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네, 네. 예, 저희 아버님도, 형님도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술로 인해서 이제 간암으로 두 분이 다 한갑도 안 돼서 돌아가셨죠. 집안의 재력이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저도 똑같이 그런 간이 안 좋다는 반대를 형님과 받았는데, 저는 지금 그게 살아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목사님 만나 뵙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혈색도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뭐 건강에. 지금까지 뭐 약 먹는 거 하나 없고요. 그러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지금은 이제 바쁜 현대인들의 삶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기성화? 기성복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유행을 하고 또 많이들 입으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활동하셨던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뭐 1월 초에는 기성복이라고 하죠. 맞춤 양복이 굉장히 많이 대부분 그거였죠. 기성복이 없었으니까. 장로님 어떤 계기로 양복을 좀 배우게 되셨나?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내가 그쪽에 관심이 없으면 사실 가기가 힘들잖아요. 원래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시골에서 이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우리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도 시험을 치렀더랬어요. 네. 그래서 시험을 치러서 원래 이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중학교도 가지 말 말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고는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가서 시험을 치렀죠.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증을 이제 제가 5등으로 합격을 해서 그걸 갖다 드리니까 아버님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중학교까지는 보내주겠다 해서 네.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또 아버님 이제 제가 배우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있는 걸 알고 네. 옆에 지금은 그런 데가 없지만 한문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네. 한문을 배우고 이렇게 농사 지면서 있다가 어느 날 가을에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평생 농사꾼밖에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서울이 우리 집에서 70리밖에 안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와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 조집단 비다 말고 그냥 난 놔두고 버스비만 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왔죠. 무작정 그냥 무작정 상경이죠. 그때 이제 외삼촌이 답심이 사셨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와봤고 이제 주소만 가지고 찾아왔죠. 근데 찾아오니까 막 깜짝 놀라시면서 네가 어쩐 일이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만저만 이렇게 왔느라고 하니까 이제 외숙모가 우리 답심리에 그 있는 양복점에 사장님한테 가서 우리 조카가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신부님 시키고 좀 밥이나 좀 먹여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 양복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그때가 뭐 한 16살 먹은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네. 그렇죠. 정말 우연한 기회에 발을 들이시게 된 거네요. 18살이네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10대 때. 네. 근데 그 이제 뭐 어찌 보면 소년의 마음 속에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결국 여기에 주저앉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꿈을 향해서. 네. 그리고 또 서울 올라오면 제가 네, 하고 싶은 이런 공부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꿈을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꿈을 가지고 그냥 올라온 거죠. 이렇게 잘 되는 분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단하고 맞아. 도전하고 그런 분들이 잘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양복점에 발을 들여놓긴 했지만 지금이야 그런 게 좀 없지만 옛날만 해도 선배들이 이거 내가 기술을 전수해주면 내 밥그릇 뺏긴다고 맞아요. 잘 안 해주고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갔지만 이게 정말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기술을 쉽게 전수해주지 않고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인데 어떻게 그런 걸 다 배우신 겁니까? 과정 속에. 목사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네. 지금은 돈을 줘가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열심히 안 해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목사님 말씀대로 똑같아요. 이 기술을 절대 잘 안 가르쳐줬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가르쳐줘도 신나게 이제 일시켜 부려먹으면서 이제 가장 그 키포인트는 또 안 가르쳐줘요. 네. 아.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열심히 그냥 심부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밤에 선생님들 퇴근한 후에 이제 낮에 심부름하면서 어깨너머로 봐뒀던 이런 걸 퇴근한 후에 제가 이제 시연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이 빨리 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빨리 그러니까. 기술을 습득하게 됐죠. 주경 야독 같은 걸 하신 정말 거네요. 정말 그러네요. 독학이네요, 독학.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자하세월이죠. 언제 가르쳐 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또 기술을 터득하셨는데 그 터득한 기술을 또 대가 없이 많이 나누고 계세요.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또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통한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이제 사실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또 나눔의 앞장서야 될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눈 거죠. 그래서 제가 의정부 교도소에서 한 2년 또 요지교도소에서 한 6년 동안 네. 이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어떤 세 번 이렇게 네. 방문해서 그들에게 이제 양복 기술을 가르치고 네. 또 양복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아니에요. 네. 이럴 때를 제가 기회를 잡아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죠. 거기서 이제 기능사 자격증을 네, 취득하는 분들도 있죠. 아니, 다 기능사 자격증을 다 취득시켰죠. 다 취득시켜주는 거예요. 그 제자가 100여 명이 된다고 들었어요. 넘을 겁니다. 그럼 그 제자들 가운데 이제 뭐 이렇게 과거에는 뭐 교도소에 계셨었지만 나오셔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명장을 향해 가는 그런 흐뭇한 제자들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네, 뭐 저희와 똑같은 길을 가는 그 재수자 출수자는 현재는 없고요. 거기 와서 이제 세탁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 있고 또 이제 다른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네네. 이런 그 직업을 하는 이런 분들. 또 장로님의 그 달란트로 인해서 복음을 또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셨잖아요. 네. 이후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꽤 있으셨겠어요. 있죠.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그때가 기회더라고요. 네. 누구도 등 따서 배부르면 잘 안 찾아요. 그래요. 네. 참 지혜롭고 가장 맞아요. 힘들 때 누군가 네. 이렇게 가서 형님처럼 손을 네. 잡아주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네, 출소해서 네. 찾아오고 또 이렇게 깨알 같은 이런 그 감사하다는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이런데 참 나름 자부심을 네. 느끼죠. 저희보다 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네요. 네. 그렇죠. 네. 아니 보통 이렇게 우리 수제 맞춤 양복을 한 번 이렇게 제작하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이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면 하루에 자켓 하나 정도를 보통 만들어요. 하루에 예. 열심히 하면 한 사람이 네. 하루에 하나 정도를 손이 할 빠른 사람은 뭐 더 할 네. 수도 있고 네. 네. 느린 사람은 그것도 더 할 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정말 하루에 한 벌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동안 우리 장로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수백 벌의 양복을 손수 만들어서 주셨다. 이런 그 섬김 활동을 하시게 된 또 나름대로 사연이 있으세요? 이제 믿다 보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나눔 활동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제가 가지는 달란트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눴을 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뭐 예를 들어 뭐 다문화 가정들 네. 결혼식 때 결혼 예복을 해준다든지 또 이제 목회자들 네. 또 선교사님들 이분들에게 또 제가 그러니까요 또 사역자분들에게 아낌없이 양복을 또 나눔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냥 그 믿음에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셨던 건가요?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그 양복을 맞춰주시는 또 나름대로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라면 특히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해드리는 양복은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언어와 문화와 습관이 다른 정말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네. 내가 내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멋진 양복이죠. 그래서 그것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증거하면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 목회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이 아주 몸에 잘 맞는 멋있는 이런 정장을 입고 말씀을 증거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느끼고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또 농어촌 교회 이렇게 이제 미자립 교회 이런 네. 목회자분들도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그 말씀이 공감이 가는 게 그렇게 이제 사역자들을 돋보이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님 또 목회자들에게 옷을 맞춰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장로님에게 거꾸로 또 다른 은혜가 되고 잊을 수 없는 마음속에 오래 남는 그런 기억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한 분만 장로님 제가 이 사역자는 이래서 참 오랫동안 베풀고도 남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 중에 뭐 꼭 한 분만 말씀하라고 하니까 네. 전남 광양에 있는 목사님인데 하루에 네.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직접 오셨어요? 네. 모르는 분인데? 네. 어떻게 이제 제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성도가 한 대세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다고 하면서 걸로 내려가서 사역한 지가 한 10여 년이 되는데 서울에 계시다가 한 번도 정장을 입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 참 마음에 찡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분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또 제가 해드린 것 이상으로 거기서 나는 여러 가지 이런 뭐 고르쇠라든지 뭐 등등 이 수산물들을 예. 그 유명한 고르쇠 아~ 네. 저는 네. 제가 다 은혜 받죠. 아유 너무너무 좀 얘기만 들어도 아름다운 사연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장로님의 이 뛰어난 기술이 사실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눔 활동도 하셔야 하고 또 누군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누군가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같이 함께 하시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죠. 네, 누군가요?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사실은 전 제 시대로 이 맞춤 양복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영어 선생님 한다고 이제 지원을 해서 들어가서 졸업반 때입니다. 네. 졸업반 때 이태리에서 패션쇼가 열릴 때 패션쇼가 드린 국제 패션쇼가 국내 패션쇼가 있는데 해마다 제가 국제나 국내나 우리 한국 모델을 데리고 옷을 만들어서 패션쇼에 참여를 시킵니다. 네. 근데 그때 아들 보러 함께 가자고 했죠. 네. 아들이 안 간대요. 그래서 네가 그래도 영어 선생님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나 뭐 영국, 외국에 가서 영어 공부는 하지 하고 오지 못할 망정 그래도 그때까지만 한 번도 비행기를 안 타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래도 바람이라도 쐬고 한 번이라도 비행기라도 타봐야 되지 않냐 해서 네. 제가 이제 데리고 갔었죠. 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맞춤 양복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것을 우리나라 기술이 우리가 국제기능올림픽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양복 부문에서 우리가 12연패를 했어요. 목사님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아, 전 압니다. 전 그 세대를 다 기억합니다. 대한 뉴스에. 네, 그때 당시 이렇게 카퍼레드하고 네.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네. 진짜 그렇게 그 정도라는 걸 아버지가 양복 전문을 해서 저를 대학까지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하는 건 우습게 생각한 거죠. 네. 근데 거기 가서 그걸 느끼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제가 가업을 위해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걱정을. 그래서 저는 네가 그럼 너 영호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했더니, 영호 선생님은 이제 교회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제 무료로 가르치는 걸로 만족을 하고 돈은 이걸로 벌겠다는 거예요. 말씀정장에 이제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들 잡고 그랬죠. 아들 고맙다. 예. 얼마나 좋으실까. 예.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천군만만 얻은 것 같다. 함께하자. 네.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야, 그렇게 든든한 또 지원군이 되어준 아드님의 특별한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함께 그 사업을 같이 이어나가실 네. 아드님의 영상. 그 사랑스러운 둘째 네. 아들이 보낸 영상이죠. 네, 함께 보시죠. 네, 아버지에게 보낸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 아기 너무 귀여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가락질 하네.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인사할게. 아버지, 저 둘째 아들 승필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함께 엘브림을 경영해 온지도 벌써 시간이 지나고 있네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버지가 걸어오신 그 양복 장인의 길이 정말 멀고도 험했다라는 거가 느껴집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 길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아버지의 그러한 삶을 제가 존경하고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저희가 같이 제가 이제는 이어받아서 엘브림의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양복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 주신 달란트에 감사드리고, 또 아버님이 양복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버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시는 아버님,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제 할아버지한테 화이팅 하자. 자, 할아버지 화이팅! 화이팅! 저도 하네. 화이팅. 아니, 너무 화목한. 네.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네. 그럼 둘째 아드님이 지금 이렇게 아버님을 도와서 같이 네. 일하신 지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2009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 지금 네. 9년, 10년 돼가네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아드님의 실력은 아버지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이제 왔어요? 장인이 보는 또 그 냉정한 평가를 보면. 떨리는데요? 근데 저 아들 보고 놀랐어요. 네. 아들이 이제 지난 8월 달에 우리 한국 맞춤양복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얘가 비록 짧은 그 몇 개월 동안에 그냥 아주 집중해서 연습을 해서, 뭐 그동안에도 연습을 했지만 네네. 그 대회를 위한 연습을 했는데, 그 3, 40년, 4, 50년 한 이런 베테랑들하고 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완성을 했다는 거죠. 네. 전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아들 자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네. 아들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하고 그 정말 어찌 보면 자신의 꿈이 있었고 또 이렇게 좋은 대학에서 자기 전공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뒤로 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이걸 내가 꼭 이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의 생각이 너무 귀하잖아요. 뭐 늘 그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지만 오늘은 공개된 자리 방송이니까 방송을 통해서 영상 편지 받으셨는데 그래요. 아들에게 또 우리 며느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역으로 한번 또 보내주시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드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아들, 딸, 너무나 고맙고, 참, 믿음이, 제가 현재 장로지만, 저 장로인 저보다 믿음이 좋은 아들이고 딸들이에요. 네. 너무나 참 감사하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들과 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드님과 함께 또 제 2의 창업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원래는 불임 양복점인데 이름을 바꾸셨다고 해요? 네. 이제, 맞춤 명장이 브랜드화를 하려니까, 네. 불임 양복점이라는 이름으로 이 브랜드를 하려니까, 뭐 왠지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이렇게 추려봤는데, 그래도, 이게 와닿질 않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엘로힘이라고 무슨 네. 말이시죠? 엘로힘. 네. 하나님을 지칭하는 히브리어로 그 L자를 앞에다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엘브림이 된 거죠. 네. 하나님의 집이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이 네.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 오케이. 사인해서 이제 엘브림이 탄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상호명이. 네. 그러나 이제 탄생은 됐는데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기술은 나름 자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릴 것이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술은 제가 담당할 테니까 경영을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게 지금 와 보면 제가 이렇게 엘브림으로 재탄생하기 전에 불임 양복점에 있을 때 1년 내내 하던 옷을 지금은 한 달도 안 돼서 하죠. 그렇게 많이들 이제 호응을 해주시는군요. 네, 저희 지금 고객이 상당하죠. 사실 이제 지금은 너무너무 이렇게 잘 되시고 아드님과 함께 열심히 해서 결과를 이뤄내셨지만 한때 그 기업들이 기성복을 워낙 많이 내놓으면서 그렇죠. 광고나 뭐 TV 이런 데서 막 선전을 하면서 네. 기존에 이런 맞춤 양복점들이 한때는 굉장히 하향세로 문을 닫고 없어지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얼마 전부터 다시 이런 장인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장로님처럼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도 그런 패턴을 겪으셨잖아요. 기성복 때문에 이거 정말 이러다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를 예, 그렇죠. 겪으셨는데 그때 그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셨을 거고 또 몸부림치셨을 텐데 그때 얘기 잠깐 들려주세요. 사실 60, 70년대 후반, 이제 70년대 후반에부터 이제 사양기로 접어들기 시작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기성복이 없었거든요. 네. 기성복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기성복이 이제 시원찮게 나왔는데 이제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기성복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복 쪽으로 이제 고객들이 다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연길에 접어들고, 우리 저희 있는 답심리 전농동 장안동구의 3개동에만도 100군데가 넘었었더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저만 보이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러면 다들 그렇게 어려워서 문 닫고, 다들 사라졌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그렇죠. 기술이 있는데 기술이 있는 내가 하나님 이 기술을 어떻게든지 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만 있다면 네. 한 번만 오면 그분이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예, 함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 데리고 오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그래서 고객의 아까 말씀하셨던 고객이 85%가 20대, 30대예요. 그리고 85%가 고객이 고객을 소개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기술에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뒤에 이런 책임져주세요. 나머지 책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 네. 정말 경영은 하나님께서 네.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응답을 좀 받으셨나요? 아니, 지금 이렇게 아들이 함께하고 그렇지. 네. 엘브림을 탄생해서 네.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옛날에 1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한 달에 다 하실 만큼 많은 손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객층이 다양해요.
이제 서민서부터 대통령까지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유명인들도 굉장히 많이 또. 유명인들 각계 각 분야에 특 연예인들도 뭐 달래도 정보석씨를 비롯해서 네. 한 4-50명 오시고 음악인도 네. 뭐 바리톤 김동규 등등 이렇게 많이 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분들 새롭게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아니, 정말 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말이 맞는 거네요. 아니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제가 있는 곳이 답심인데 답심에 그렇죠. 제가 가서 찾아가서 뵙고자 해도 뵙기 어려운 이런 분들이 중요한 거죠. 저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네.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이게 될 일이냐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정말 이거 양복을 한땀 이렇게 또 손질하실 때마다 절로 이렇게 찬양이 나오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장로님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뭐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 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였어요.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8월 달 됐던 것 같아요. 아이 그 지우개. 고무라고 하죠. 지우개는 연필 지우는 거. 지우개와 연필을 교회에서 성경에서 준다고 거길 가자는 거예요. 옛날엔 최고의 선물이었죠. 아, 그렇죠. 네.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었죠. 저희 시대는. 그거 몽당 연필 지우개 저 구하기 위해서 그 바닥 밑에 이렇게 호물로 들어가서 그걸 건져내고 이랬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거기 한 10리가 넘는 데를 그 여름에 뛰어가서 네. 이제 같은 이런 생각이 나요. 그때 들은 찬양이 411장.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 아유 411장이 난리군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이후에도. 네. 아니 이제 여기 서울 올라와서 네. 예수 믿으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찬송은 귀에 익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죠. 하는 것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렇죠, 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이 질문 하나만 드리고 저희가 오늘 마칠까 하는데 네. 장로님에게 있어서 나눔이란 어떤 겁니까? 나눔은 행복이죠. 행복이다. 예. 아, 나눔에 내가 행복해져. 예. 왜냐하면 이게 꼭 나눔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만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근데 비록 이제 적은 것이라도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을 아는 삶이 정말 성공한 삶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정말 장로님 최고로 성공하신 삶이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의 또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이제 아들이 같이 함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보다 믿음이 좋은 아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아주 든든하고요. 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처음에 시작했듯이 세계적인 맞춤 정장의 브랜드화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사실은 그 야나이 다다시 회장님도 도쿄 근교에서 맞춤 양복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들처럼 이렇게 가업을 네. 이어서 받은 분이에요. 네. 그분이 저렇게 기업을 키웠거든요. 네. 우리 아들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네. 이제 심어 놓으시고 아들이 더 풍성하게 그렇죠. 만들어내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기대하시는 장로님, 장로님의 가정 그렇게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뵈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열심히 살아온 삶의 흔적을 남기고 네.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정말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한 길을 걸어오셨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때때로 그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것을 나누시려고 했던 사랑의 흔적들을 잘 네. 남기셨고 그것을 바라본 아들이 아버지 뒤를 따라가겠다고 자원하셨다는 그것만으로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훈훈한 감동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셨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장로님의 인생과 가정 속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장로님 건강하시고 또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해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다 같은 지금. 요두 개가 같은데. 이게 네. 같은 원단입니다. 이것도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이거 패턴이 좀 다르네요. 달라져요. 근데, 기지가
가볍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굉장히 가볍네. 아이 거 만져보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네. 이렇게 애들 이렇게 해서 만져요? 네.